이제 모르는 마치 감기 바이러스 같은 거 우리 감기 바이러스 조심하자 감기 안 걸리려고 조심하잖아. 그런데 네. 감기 걸리잖아요. 방사능 이거 이 근데 생식 기간에 축척이 돼요. 방사능이 진짜로. 아, 나 되게 얘기 막 할 거 되게 많았었는데 한 번에 알았어 얘기 안 할게. 내가 얘기해 봐. 그렇게. 그게 네, 그 괴담이죠? 다 근거 없는 아니, 괴담이에요. 저 근거 없는 괴담을 그러니까 생방송 중에서 이렇게 위험하게 네. 유포시키면 안 됩니다. 아니, 제가 하는 프로에서 있잖아요. 그걸 조사를 해봤어요. 네네. 이제 저도 이제 그때 이제 전문가들까지는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갖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만큼은 사실 뭐 명태 같은 경우도 뭐 러시아 뭐 산인데 그게 뭐 일본산이 둔갑해서 온다 이러는데 다 이게 근거 없는 얘기라고 하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아직까지 만전하지 않을까 네, 그런 생각이에요. 그 근거 없는 네. 얘기들 때문에 이제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우리나라의 그런 분들 피해를 네, 너무 맞아요. 많이 입으니까 네, 그게 너무 안타까운 네. 거죠. 그렇게 막 이거 오늘 뭐 고등어 물 좋아요 선희 씨 들여가세요 했는데 아 됐어요라고 할 정도로 막 되게 뭐가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구체적으로는 없어요. 그러니까 사서 먹어요 또. 근데 약간의 좀 이제 미진한 그런 게 있다는 거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. 그리고 생선하고 해빼면 네. 먹을 게 없어요 사실은. 어떻게 맨날 고기만 먹어. 그러니까 중요한 거 네. 이게 어느 정도 수치에 있어서도 좀 솔직하게 그리고 국내산 표기에 있어서 좀 정직하게 이런 거 믿음만 좀 생기면 따라가는 거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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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뭐 아이들 건강과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이제 뭐 이거 일본산 먹거리 말고 네. 난 이런 거 집에서 좀 이렇게 좀 신경 써서 해 먹는다 하는 것들 다들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해 먹는 게 있어요? 임창정 씨. 네, 막 그런 나이잖아요. 그렇게 몸에 좋은 것도 이게 사실 몸에 들어와서 얼마나 좋아가지고 제가 뭐 10년을 더 살 겁니까? 20년을 이 음식 때문에. 그러고 보면은 다 기분 탓이고 그냥 기분 좋게 먹으면 모든 게 다 보약인 것 같아요. 아니, 이게 방사능이 오염된 건지 안 오염된 건지도 모르고 그냥 이런 어떤 소문 때문에 그냥 제 생각이에요. 이거를 먹고, 아, 안 먹어. 안 먹고, 아, 10년 동안 아, 고민하고 막 이 스트레스로 죽어요. 맞아요. 네? 아니, 나중에 10년, 20년 있다가 나타날 일이잖아요. 뭐, 피폭. 그 10년, 그 기간 동안 계속 이렇게 고민하면서 살아야 되나? 네. 맞아요, 맞아요. 뭔지도 모르는데? 먹은 게 확인된 것도 아닌데. 사실은. 그냥 즐겁게 먹고, 뭐, 정말 국가에서 조심하라 그러면 이제 조심해야 되겠지만, 그럴 거면 국가에서 여기서 써갖고 주겠죠. 아, 네. 저희 제작진이 지금 저 앞에서 뭐 스케치북에 적어서 뭘 보여주는데 효소를 직접 담가서 먹어요? 예, 저는 집에서 효소를 어떻게 담가요? 뭐 방금 전까지도 즐겁게 음식 먹는 게 고민이 아니죠? 효소를 직접 담가. 효소를 담근다. 그냥 즐겁게 먹자고 아니 너무 담근다. 어떻게 담가요, 그거를? 그것도 이제 그게 좋다. 그냥 아니 효소.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잖아요. 확 조용해 봐. 맨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그게 제 몸에 직접적으로 들어와서 10년을 더 살게 만들어줄 거냐 20년을 더 살게 만들어줄 거냐 그게 남들이 좋다니까 이걸 먹으면 그냥 아, 내 기분이 좋은 거야 좋다니까 아이 그냥 또 이거 먹으면서 기분이 좋으니까 그 엔돌핀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. 아, 엔돌핀 때문에 효소를 만들어요? 아, 웃으면서 먹을 이걸 즐겁게 먹을 수가 있잖아. 무슨 효소로 만들어요? 이것저것 다 만들지. 아, 진짜? 직접 그럼 그래서, 다요? 아니 저는 주의가 무슨 주의냐면 내가 혹시 나쁜 음식을 먹었어요. 뭐 이렇게 좀 탄 음식도 먹고 뭐 이렇게 나쁜 음식을 먹었어요. 제가 이걸 즐겁게 먹으면 내가 웃을 수 있으니까 내 엔돌핀이 이 나쁜 걸 다 이겨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, 즐겁게 먹어요. 뭐 그거는 사실 또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이 있죠. 네. 지금 시간이 자, 12시 금세 가네요. 예. 예. 자, 투표 지금 네. 종료합니다. SNS 저희가 좀 살펴드릴게요. 예. 예. 네. 아하. 구라 아저씨 이건 제가 읽어야 될 것 같아요. 예, 그래요. 북어 닮았어요. 대한민국 아저씨들 힘내세요. 이거 오타야 오타. 내가 어떻게 북어 닮어? 약간 비슷한 이런 북어가 어디 있어? 북어면 몰라도 북어는 뭐야? 북어인가 봐요. 북어. 그래 북어는 뭐야? 북어는 네. 너 닮았지. 왜 또 저예요? 제가 무슨 북어를 먹어요? 두분다 생선 있네요. 그러니까요. 네, 뭐 대한민국 어부들이 힘낼 수만 있다면 저희가 생선인 또 어떻습니까? 그래요. 네. 어부 아저씨 힘내세요. 아니, 네. 없어요? 네, 뭐 많지는 않네요 SNS가. 예. 그래요. 아니 사실, 예, 그렇죠. 텔레비전 보면서 이거 막 올리고 예, 이러니까 좀, 예, 네, 힘들죠. 실시간 올리기가. 예. 저 같은 경우는 저기 라면을 안 먹습니다.
라면이요? 네, 라면 안 왜요? 먹어요. 왜요? 아, 이 사건 터지고요? 아니, 이 사건 터지고 아니야. 원래 라면 안 먹어요. 왜요? 원래 라면 안 먹어요.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요? 취향이에요, 아니면? 아니, 그냥 이제 뭐 라면이 이제 뭐 사실 이제 좋은 건 아니, 뭐 이제 나쁘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. 그래서 저는 라면을 안 먹어요. 개인적으로. 예전에 라디오에 난, 김광진 씨가 나왔었어요. 예.